무슨 개념을 쓸까요? 야, 이년아. 아니, 잠깐만. 이게 분수, 그러니까 FN이 분수식이잖아. 하은. 근데 그 분수식을 뭐 하래? 더할 거야. 분수식에 더셈뺄 셈을 할 거야. 그지? 근데 통분을 하려고 봤더니 봐봐.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X 플러스 6, X 플러스 축소해서 X 플러스 11까지인데 이게 통분이 잘 되겠냐? 그때 뭘 떠올리려 그랬어? 통분하기 매우 불편한 형태의 식이 등장하면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뭐 말을 해. 공부 안 하고 저 윤광민 뭐야? 그렇지, 저기 바로 나와야지. 부분분수 맞아요? 푼 사람들 다 부분분수로 풀었어? 승현 1억 부분분수로 갔었어? 근데 왜 틀렸지? 자, 부분분수는 식의 꼴을 어떻게 쓰자는 게 일단 시작이야. 그치. 곱분의 차라고 먼저 나와야 되죠. 만약에 곱이 분모가 곱의 형태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치, 인수분해 꼭 해주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를, 분모는 곱으로 잘돼 있으니까, 분자를 큰 식에서 작은 식으로 빼자고. 됐니? 그러면, 그죠? 분자가 1이었고, 됐네요, 그죠? x 플러스 n분의 1 빼기, x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됐다, 그지? 여기다가 x, n자리에 지금 1부터 넣으란 얘기지. 아, 3부터 넣으란 얘기구나, 그지? F3은 x 플러스 3분의 1 x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그죠? 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이고요, 그죠?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쭉쭉쭉 해서 10까지 넣으면 x 플러스 10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될까요? 이렇게 다 죽는 거 보이니? 그래서 뭐,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됐나요? 통분해 달라는 것 같아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11분의. x 플러스 11 빼기 x 플러스 3이어서 분자가 몇이 되는군? 8. 분모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11. 그죠? AB가 지금 3과 11이고요. C가 8이죠. 답은 몇? 6. 오케이. 유나은 년아. 부분 분수. 어우. 자, 그 다음. 200번 질문자는 누구누구야? 200번 질문자. 민채 한 명밖에 없어? 야, 일단 지금 민채, 이게 결국 fx분의 1꼴을 더하란 얘기야. 맞니? 그러면 fx분의 1은 지금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저기다 1부터 넣으면 통분할 게 너무 많아지지 않아? 맞아? 이번에도 또뭐할 거야? 부분분수를 떠올릴 건데 지금 아까는 곱의 형태로 돼 있었지만 이번엔 곱의 형태로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해야지. 분모를 많이. 근데 이게 합차 공식으로 되지 않아요? 2x-1, 2x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이제 분모가 곱이 됐으니 분자를 뭘로? 차로 쓰자.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거 분자 계산하면 몇이 돼? 이거 진짜 계산하면? 2배? 원래 1이었잖아. 맞지? 원래 분자가 1이었는데 근데 2가 됐잖아. 2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요렇게, 아, 요렇게 읽으면 뭐가 되고? EX-1분의 1 되고. 빼기. 요렇게 읽으면 뭐가 되고? EX 플러스 1분의 1 되고. 되죠. 맞습니까? 그럼 1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1로 쭉 야, 묶을게요. 어차피 다 2분의 1이 돼 있으니까. F1부터 F49까지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쭉쭉, 그러니까 5분의 1 빼기 7분의 1, 쭉쭉쭉 해서 몇 가지. 49를 집어넣으면 97분의 1 빼기 99분의 1인가? 맞죠? 49를 집어넣으면, 그죠? 그래서, 그치.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그죠? 얘들아, 보통 지금 우리 거의 푼 문제가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그치. 맞니? 근데 그, 꼭 그렇게 안 살아남을 수도 있다,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남는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 시험에선 분명 그걸 한번더 꼬겠지.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쭉쭉쭉 해서 100분의 1 빼기 102분의 1, 뭐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지금 마 3분의 1, 3분의 1 죽죠. 마 4분의 1, 4분의 1 죽죠. 뒤에 5분의 1 있었겠지.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라서 뒤에서 첫 번째, 뒤에 세, 그러니까 세 번째가 살아남아요. 그럼 여기가 101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 마이너스 102분의 1,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대칭 대칭임은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처음과 끝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거 주의하라고. 그래서 일단 얘는 첫 번째 세 번, 그러니까 마지막이 살아남아서 99분의 98이 됐죠. 아, 98이 됐고, 앞에 곱하기 2분의 1이 있었죠. 답이네요. 99분의 49. 이렇게 답이겠네요. 90. 오케이? 202번 들은 볼게요. 이거 큰 사람 질문자들 둘밖에 못 풀었어? 사나 풀었고, 사나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아, 그러니까 풀이를 그렇게만 얘기해. 정확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이거 계산을 해서 지금 사나 풀이를 얘기해 줄게. 분모 분자에 40 곱하면 4 빼기 1분의 4니까 3분의 4가 돼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이것도 계산하면 마삼이 되더래요. 또. A4도 가정하고 계산하면 다시 4분의 1로 빼기 1죠? A4가 4분의 1이 되더래. 그래서 주기를 발견한 거야. 하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랑 0이죠. 그래서 A2 더하기 A3를 했다. 마이너스 3분의 5다. 아, 곱하기야. 마이너스 4군요. 그죠? 잠깐만, 가인 이렇게 풀었어? 이연은? 이렇게 했어? 잠깐만, 나는 이렇게 풀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살짝 봤으면 제대로 봤어야지. 얘가 여기 있어, 그지? 얘가 여기 있죠.
그지? 상압제 수원 외에요. 다음 항은 아니 1 빼기 전항분의 1이죠. 돼요? 오케이. 요렇게 볼수 있겠어? 그리고 A1이 몇이었고?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A2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되는 거 맞죠? A3는 이제 3분의 4를 여기다 넣겠지. 그래서 마삼이 된거 맞죠? A4는 여기에 또 마이너스 3을 넣겠죠? 4분의 1 하면서 2. 이렇게 엔딩 되겠죠. 돼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됐니? 이걸 이렇게도 본단다. 나중에.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나중에 미적분을 선택할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아니, 이게 1- 얘가 지금 결국 x-1분의 마이너스 1이지. x는 1이 점근선이죠. 음수니까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오지. 잘 봐. A1이 몇이었어? 4분의 1을 넣을게. 4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 그건 나온 게 있었죠? 지금 뭐죠? 3분의 4였죠. 그럼 그 다음 3분의 4를 또 여기다 넣겠다는 거죠. 맞니?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3이었어, 그지? 맞니? 마삼을 또 이렇게 넣죠. 그니까 몇이 돼? 4분의 1 되죠. 오케이, 엔딩. 세 개가 돌고 돈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이렇게를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꿔서 들어가는 걸 미적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카르도 메소드라고 해요. 메소드. 이걸 나중에 이건 방금은 지금 주기를 본 거지만 나중에 극한을 보거든.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될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오케이? 이게 미적분의 첫 번째 첫 번째 시작 단원인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생각기능입니다. 오케이? 203번, 우리 이런 거 저번에 한번 같이 해줬었는데, 11분의 30은 2 플러스 11분의 8이야, 그지? 그게 지금 얘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A는 2였어, 그지? 그리고 얘가 요 새끼였단 거죠. 그래서 이 새끼를 구하기로 양변을 역수를 취하자고. 그럼 얘가 또1 플러스 8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서 B가 1이었다는 거죠. 돼? 됐니? 그리고 나머지 요 새끼들이 몇이라고? 8분의 3이라고요, 그죠? 돼? 그러면 또 양변 역수 취하면 3분의 8은 2 더하기 3분의 2인데, 그럼 C가 지금 2가 된다는 거죠. 돼요? 그리고 3분의 2가 얘였던 거지. 됐니? 맞죠? 그리고 그럼 2분의 3은 b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b가 1, 2가 2였던 거죠. 그죠? 2, 1, 2, 1, 2네요, 그죠? 다 더하면 8인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야, 이제 수행평가 없냐? 언제?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네 수행평가 엄청 많았다며, 이번 주에. 그건 다 끝났어? 하나 있어? 진짜 많았지. 다음 주에 좀 없을 걸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과제들 빨리빨리 끝내시고. 오케이. 208번 질문자 누구? 민채? 민채 봐. 이거 해줬잖아, 어제. 아니야, 민채도 해줬어. 이게 예 제곱이 예고 예 제곱이 예잖아.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원래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라는 곱셈 공식이지. 근데 이렇게가 같았다는 건 얘가 0이었단 얘기잖아. 맞니? 그럼 얘가 0이었단 얘기지. 그 말은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이 0이었다는 거야, 그지? 통분하면 ABC분의 CAB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었다는 거 맞죠? 그럼 네가 0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그냥 뭐가 돼? 3ABC랑 같죠? 그러니까 3이네요. 그죠? 이거 어제 해줬잖아.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거나 A는 B는 C랑 같으면 얘 또는 얘일 때 얘가 될 거라고. 왜?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반쪽 완전 제곱. 이렇게를 바꾸면 얘랑 같았다는 건, 얘는 0 또는 얘는 0이었던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건 A는 B는 C였던 거죠. 아, 이거 암기하셔야 돼. 네, 이 상황은. 오케이. 또. 야, 얘 같은 얘기 아니야? 아까 거랑? 그지? 얘를 2 플러스 19분의 5로 바꾸고 그래서 A는 2가 떴고 떴고 그죠? 한번더 5분의 19가 3 플러스 5분의 4니까 B가 3 떴고요 그죠? 4분의 5가 1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C는 1, D는 4가 되는 거 아니야? 아, 24인가? 그죠? 휴대폰? 이건 누구 거냐? 잠깐만. 10% 인상은 뭐한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P배가 되는 거죠. Q 플러스 인상은 1 플러스 100분의 Q만큼 곱한 거죠. 그러면 지금 1, 원래 가격이
뭐 A였다고 하면 거기에 1 플러스 100분의 P배 곱하기 1 플러스 또 100분의 Q배를 한 거지. 그건 처음 가격 A에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한 거랑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같으니까 깔 거고요, 그죠? 맞니? X는 뭔지를 구할 거야. 돼? 그럼 이걸 풀어헤치면 1 플러스 100분의 P 더하기 100분의 Q 더하기 만분의 PQ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라며. 1까지. 양변에 100씩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건? 뭐 한다고? 곱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난 절대 그 뇌구조를 모르겠는걸?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걸? 이해하지 마, 서로! 자, 206번.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걸 먼저 좀 봅시다. 얘가 지금 곱셈 공식을 쓸수 있죠. 합차 공식이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 x 빼기 x분의 1이지. 그럼 얘와 얘를 알면 돼요, 그죠? 얘는 얘 또는 얘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걸 구할 수 있어, 얘에서 바로. 뭐 하면? 양변을 x로 나누면 그치.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이 몇이었어? 0.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삼이야,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잖아. 2ab잖아. 그러면 이게 9 빼기니까 7이네요, 그죠? 한번 더. x 빼기 x분의 1은 못 구하지만 제곱은 구할 수 있다. 왜? 곱셈 공식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맞니? 그럼 얘가 일단 5란 말이야. 그럼 x 빼기 x분의 1은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죠? 근데 뭐가 맞냐라고 묻는다면 자, x가 마일과 영사이죠. 맞니? x가 마일과 영사이면 x분의 1은 마일보다 작아요, 그죠? 되니? 되십니까? 그러니까 x가 커, x분의 1이 커. x, 네? x가 더 크죠? 잠깐만, x가 더큰거 아니야? 아니, 일단, 얘들아, 봐봐. x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맞아? 첫 번째, x가 음수면 역수도 음수일 거야, 그지? 맞아? 그리고 절대값을 봐. 하나가 절대값이 0과,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지. 그럼 다른 하나는 절대값이 1보다 클거 아니야. 그래야 1이 되겠지. 네. 절대값이 둘다 1보다 작으면 이게 안 되나? 1보다 작은 두 개를 곱하면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1보다 큰두 개를 곱하면 1보다 커질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x분의 1이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그러면 x가 더 크죠? 더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 루트 5가 되는데? 있으니까 그럼 뭐야? 35 루트 5인데? 답이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아니었냐? 어, 나뭐 잘못 갔냐? 아, 여기가 마이너스. 아, 미안해. 잘했어.
만약에 3이고. 야, 방금 잠깐만. 김동건. 너 방금 나를 나무란 거 아니냐, 거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약간 나 혼난 거 같은데, 방금? 야.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1루트 됐어요? 네. 됐어? 아니, 너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가 뭐야?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아, 이 초딩적인 예를 들어줘야. X가 마이너스 0 사이라며. 거의 유치부 수학이다, 유치부 수학. 영어는 오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잖아. 오래 생각하면 맨날 딴 데로 아. 야, 212번은 누구 질문? 자, 하은, 너 이거 어떻게 풀 생각이었는데? 아니,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생각을. 아니, 그니까. 야, 닥쳐. 힘들다고, 뭐, 아프다고, 그딴 핑계 좀 대지 마, 다들. 와인은 자산의 어쨌든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주어진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식이라고 생각해야지. 미래식의 지금 최종 목표점이 뭔데? 한 문자로 정리라고. 네? 그럼 지금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잖아. y로 정리해야지. x는 2분의 3y, z는 5분의 4y. 됐어? 그럼 여기서 2분의 3y 더하기 y 더하기 5분의 4y는 분의 2분의 9y 빼기 y 빼기 5분의 12y잖아. 분모 문제에 10씩 곱하자. 15y 플러스 15y 플러스 8y. 근데 10 곱하면 45y 빼기 10y 빼기 24y잖아. 맞잖아. 그러면 밑에가 25, 33y 맞지? 위에가 35 빼기 24, 11y 맞나? 3분의 1이네. 한 문자로 정리해야지. 미래식인 걸 판단하고. 그지? 아니, 그니까, 지금, 1년 내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제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뭔지를 판단부터 하라고. 묻는 게 뭐고, 주어진 게 뭔지부터 판단해야 돼. 그냥 대충 보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할수 있는 것만 막 그냥 끄적이지 좀 말라고. 그잖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다음 예. 자. 들어. 인식과 이식을 줬지. 그리고 어쨌거나 또 비례값을 묻지. 이거 질문 누구 거야? 이거 질문 누구 거야?
무슨 질문이야? 이거 누가 해달라 그랬는데? 다 맞았어, 이거? 빼자. 뭐야? 방금 이거였나? 아니지. 자, 얘는 누구 질문이야? 자, 하은, 지금 요렇게를 줬지? 주어진 시기, 주어진 요두 시기, 뭐라고 생각해? 운정고 전교회장 윤하은. 운정고 전교회장 윤하은. 저게 뭐라, 주어진 게 뭐라고 생각해? 김한별 뭐라고 생각해? 좀 더, 그러니까, 자, 문자가 여러 개인 방정식인데, 그치. 문자의 개수는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지. 맞잖아.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작아서, 그지? 아, 많아서. 괜히? 근데 나한테 묻는 건, 어쨌거나 비례값을 묻죠. 비례값은 뭘 원해? 한 문자로 그렇죠. 정리해서 대입하길 원해, 그지? 한 문자로 처리하길 원해. 됐니? 됐어? 근데 봐봐.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풀수 없는 형태야, 그지? 맞지? 근데 대신 뭔할수 있다 그랬어? 문자를 소거해서 한 문자로 표현은 가능하다 그랬죠. 이식과 이식을 연립하듯이 할 거야. EX 플러스 Y 빼기 3Z는 0. 승현이 방금 너 들었어? 방금 승현이 누나 소리 낸 거? 네. 뭐 이렇게 한거 들었어? 네가 했잖아. 아니, 방금 내가 말하면서. 아, 됐잖아. 아니야, 막 장난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한 내가 지금 얘기하기 한 강미한테 얘기하기 전한 10초 전에. 아니, 버릇처럼 돼. 나와, 내가 뭔 말을 하면. 아니, 식스기 전에. 응, 약간, 응, 약간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응. 야, 얘를 두배 하면. EX 빼기 6y 플러스 2z는 0 돼요? 되니? 두 개를 빼면 x가 죽지. 7y 빼기 5z는 0 돼? 되니? 그러면 z는 5분의 7y 돼요? 그걸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EX 플러스 y 빼기 5분의 21y 는0 됐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6y, EX는 0 됐죠? 그럼 EX는 5분의 16y, 즉, X는 5분의 8y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Z는 5분의 8y 더하기 5분의 7y. 그리고 X는 5분의 8y 빼기 y 됐죠. 그럼 5분의 15y니까 3y분의 5분의 3y죠. 5분의 1이겠네요, 그죠? 돼요? 아니, 원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성우랑 비슷하지 않냐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그 목소리가. 자. 얘좀 봅시다. K를 물어봤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같으면, 는, 뭐, A, 아니다. 뭐, P라고 할게요. 가비에리 형태를 쓰기 전에, 는 K라고 쓸수 있죠? 맞죠? 가비에리 형태가 아니지 않아? 그잖아. 아니, 왜냐면, 분모끼리 합분의 분자끼리의 합이 안 같아요. 그래서 3a-b는 4p고요, 그죠? 2b-c는 3p고요, 그죠? 4c 더하기 3a가 2p죠. 그게 6a 더하기 3b 더하기 2c가 kp죠. 돼요? 오케이? 이거 푼 사람.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네, 2B-C 두 명이 더해서 얘두배 했어? 그럼 6분의 4B-2C야? 아, 그러면 가비에리가 되네. 아. 그게 낫겠다. 그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분모 문제 똑같은 순하식을 곱해도 되잖아. 여기를 6분의 4B-2C라고 놓을게. 됐니? 그럼 2분의 4C 더하기 3A니까 이제 가비에리를 쓰면 분모끼리의 합 10이 됐죠. 분자끼리의 합은 6A 있죠? 3B 있죠? 플러스 2C 있네요, 그죠? 아, K가 그래서 몇? 12. 돼요? 그 다음 얘도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 아니면 가비에리를 쓸 거야, 그지? 분모끼리 더했고 고요. 분자끼리 더하면 2A 더하기 4B 플러스 6C니까 2다, 그지? 됐니? 일단 K가 2 하나 나왔어요, 그죠? 한번더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면, 그죠? E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A잖아. 니가 마이너스 A니까. K는 마이너스 1 됐죠. 다 더하면. 1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요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유리식 질문 엔딩. 됐죠?